이런 신기한 걸 태워줘서 고마워요, 마그나. 우리를 하늘 위로 데려다 준 것에 대해 로버트 교육료 쪽에 행운을 빌게요. 잠깐 오로라, 난 네 사업에 꼭 함께 해야 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들을 내가 선도한다면 마가렛은 분명 마음을 바꿀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쥐새끼 아주 그냥. 자, 공작과 공작 부인. 아까 뭐 사과 갖다 주거나 하는 거는 약간 서브 계열의 미션인가 봐. 굳이, 어머 깜짝이야.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미션인가 본데. 오이 미친, 뭐 이거. 에메랄드 원석. 와, 이 새끼야. 그치, 미친 거지. 나 이제 광역 마법 있다, 이 새끼들아. 그래도 혹시 따라잡을지 모르니까 늦춰주고. 와! 어, 다행이다. 판님이 갑이시다. 넌 뒤지시고요. 예, 무조건 속도 끝까지나 죽겠습니다. 거지 같은 새끼. 헐자. 아아아 아, 아. 좋네. 아픔. 선제 공격. 쟤는 어째 딱 저기다. 전기에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새끼 물로 만들어진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지. 이러면은 또 저긴데 보석 다 바꿔야 되는데. 야 잠깐만 이게 뭔 일이오? 너 체력 안 보고 있었다. 얘 턴제 게임이에요. 쟤는 죽겠지? 일단 마법은 안 되니까 일행용 교체를 해서. 아 근데 마법 승례가 없다. 얘밖에 없다. 판 말고는 마법을 안 써갖고 다 버프맨 디버프 스킬만 있었다 보니까. 자 누출해도 소망이 다 떨어졌네. 먹어주고 누추고 할배. 못 따라잡는다 이거. 가드 어디다 쏴? 아니 미친. 마법을 어떻게 저렇게 쓰지? 레벨업.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약간 힐링 계열의 게임인데 시청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이 게임의 스토리가 궁금해서 옛날부터 한번 해야지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고. 목도 별로 안 좋을 때 멘트 많이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같아갖고 선택을 했는데 의외로 멘트가 많네.
두 개 판 방어를 올리는 것보다 아니야 다음 폭풍우 스킬 때문에 이쪽 거를 태그트리를 타도록 할게요. 자, 세 개 가속을 올릴 것이냐 겁주기 매우 이것도 개인 스킬인데 셋 막을 수 없는 기세 이거 찍어줘야겠다. 오케이 됐고 자 모두 해독 찍어주고 모두 해독이 근데 그렇게 의미가 있으려나? 잠깐만 내 차례 공격 피해 25% 증가 패시브인가? 아니네 캐스팅이네 오케이 생방입니다 위쪽은 다리사원 아래 못 내려가겠지? 자 여기 템 먹는 데를 대고 아야 이러면은 아래쪽에 가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긴데 그냥 올라가는구나 여기 바람이 잠깐 멈춘다 그러면은 회복해주고 게임이 이런 게임일 때는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BJ를 보고 오는 방송이 별로 아니야 내 방송은 게임 보고 오는 방송이라서 게임에 따라 시청자분의 그 숫자가 극명하게 갈려요 접으러 오신다고요? 뻥치시네 그러다 좋아하는 BJ 방송하면 갈 거면서 오케이 약간 체크포인트 느낌 예예 감사합니다 말뿐이래도 고마워요 아이씨 거지같은 바람이 오 별로 그렇게 전투를 해서 레벨을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안 들고 있어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 점점 라라라라라 자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투 몇 개는 피했지만 이제 좀 보는 애들 몇 개씩 잡아주자 열려라 참깨 스턴 템 바꾸기 전에 물템으로 공격을 좀 해주자 세 마리나 나왔어 전기가 불에는 약하니까 별로 쓸모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두 놈을 잡기 위해서 광역 스킬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죠 안 죽네 아이 귀찮은 거 어차피 속도 못 늦출 것 같으니까 힐이나 넣고 있어야겠다 이제 힐 10씩 들어오네 좋은데? 자, 폭풍으로 저거 일단 잡고 모두배기 강림 아이고! 이러면 곤란한데? 예상 바뀐데? 자, 먹어주고 판 스킬 더 올려주고 스킬이래 아니 도깨비불이 아니라 폭풍우를 꽂아주는데 아이씨 늦출걸 속도 늦출걸 그렇지 쟤는 잡아주고 얘는 어차피 못 맞겠다 먹고 힐 채워주고 루벨라 나와봐
한 힐 해주고 힐 됐어. 아니야.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따라잡겠다. 가드. 아, 힘 모으기 안 해. 개놈 새끼 저거. 내 맘 같지 않네? 잠깐만, 여기서 그냥 후려 갈기고. 아, 얘도 지금 템 조기 차고 있구나. 아, 이런 미친. 어, 놓쳐. 아이. 야, 이게 레인 오브 에로우 뭐 그런 스킬 아니야? 자. 아니. 광역 힐, 힐이 너무 쫌차는데. 자, 채워주고 일단. 자, 시전지연. 어, 뒤져버리네. 이게 좋은 게 대기 중인 애들도 레벨업을 해갖고, 아, 그게 참 마음에 들어. 아, 힘 강화. 이 새끼는 다 힘 강화네. 그래, 이거 올려줄게. 그니까 아까 쥐새끼가 써야 되는데, 쥐새끼가 그 광역 스킬을 쓰면은 저는 저런 식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아, 아니 뭐 벽에 부딪히고 아파해. 저런 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뭐 똥 세 개 쏘고 말던데? 나이스! 요정의 넥타르. 올라가자. 쏙. 영구적으로 힘이 상승. 힘 올리고 방어력도 얘 올리고 오로라가 갑이요. 어? 뭐였지? 마법 방어도 오로라 올리고 회피율도 오로라 올리고. 아, 너무 오로라만 사랑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너무 오로라만 쳐다보고 게임하는데? 아니 잠깐만 아저씨. 아이 아스턴샹. 안되겠다, 잡고 가자. 아, 속성 거지같이 나왔네? 그렇다면 네가 번개에 약하다 이거지. 한방에 죽일 수 있도록. 안 죽네. 너라도 일단 존나 늦춰보자. 그렇지. 이러면은 폭풍우를 때리면은 제 주문은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행을 로라 광역배기 시전. 자, 얜 일단 늦추고. 오케이, 타이밍 나이스. 아, 쟤 물조왕이다. 아이, 맞다. 씨. 아이, 얜 병알 물템 차고 있는 거 깜빡했네. 저거부터 잡아야. 저거 그지 같은 새끼 잡아. 야, 어, 트위치가 화질은 확실히 깔끔해요. 그렇지, 잡아주시고요. 예, 속도 늦춘 다음에 바로 공격하면은, 어, 이렇게 역전해서 시연 지연 시키고
아 반격 이 개 써레기 같은 새끼. 자 힐러 데리고 와서 힐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나만의 별빛. 아 별빛 진짜 약하다 근데. 레벨업. 아 벽에 부딪혀갖고 데미지 먹는게 제일 많은 것 같아. 오케이 도착. 뭔 소리요? 나와 맞서라 더러운 짐승아. 우린 전혀 네가 두렵지 않아. 뭔데? 어이 그리핀이네? 오 잠깐 잠깐 잠깐. 아 얘 이건 뭐야? 아 이거 가드 떼어야 된다 한 턴. 한 턴 버티자. 상태 이상 보고 놓고 넌 지연 취소되겠지? 그 지랄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정상이지 이들이. 자 그럼 여기서 다 오래 걸리니까 꽂아 넣어주고 잘 꼬라박고. 야 데미지가 저게 뭐야. 아 쟤네 어둠인가봐. 별빛 꽂아야 되는 느낌인데? 와 쉽지 않겠다 이번 전투. 어 너무 빠른데 얘들. 턴 기회가 안 오네. 에이씨. 아 졸라 짜증나네 시연 취소 진짜. 그치? 어 이게 아플 것 같더라. 이러면 여기 오로라만 깡길해야 된다는 얘긴데. 놀아라? 아 이게 시전이 될까? 아 이런 개 쌍. 아 타이밍 개 꼬인다.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일단 떨구고요. 한 마리 갔나? 아, 안 갔네. 체력 오지게 많네 또 쟤도.
와, 안 죽어. 자, 적절한 힐. 아, 또 시연. 아, 이 거지 같은 새끼들. 어, 짜증나네. 로버트는 뭐 쓸모고. 핀, 나와봐. 이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 너의 전체 공격을 꽂아줘. 물론 안 맞겠지. 빨리 한 명이라도 보내자. 오잉? 이건 웬 게이트 긴 상황이야?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아씨. 얘가 갑이야 진짜. 이유 불문이고. 야, 이 그리핀 새끼야. 걔 망나니 새끼고. 아, 거기서 걔를 때리네. 자, 늦추고. 잡았어. 어, 치명타 조디. 그렇지, 잡았어. 그리핀 혼자 남았죠. 이제 넌 죽었어. 이제 지옥이야, 지옥. 졸라 방해할 거야. 아, 너 그런 스킬이 있었어? 늦추는 스킬이 있네 이 새끼. 건방진 새끼고. 파워 번개. 아, 이게 번개 쓰레기다. 그렇다면 요건 가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오오오오, 스톱. 자, 가라. 어디 갔어? 놀아? 자, 시전 풀고. 너 지금 나 늦췄지? 너도 좀 늦어져라 이 새끼야. 건방진 놈. 나만 늦어질 수 있나? 같이 늦어져야지. 자, 그리고 우린 빨라지겠어. 자, 그리고 아, MP가 없네. 자, 오로라 걸어주자. 버프 걸어주고. 막을 수 없는 기세. 넌 이제 두드려 맞는 길밖에 안 남은 거야. 느리고, 느리게 만들고. 피해? 아, 딜 들어오는 거 보소, 씨. 연속 공격인데, 활을 한 번밖에 안 쏴. 뭐 하자는 플레이야, 저게. 들어가. 넌 쓰레기야, 역시.
자, 시련 풀렸죠? 아, 또 늦추네. 아, 그지 같은 게 저거. 아, 힐, 아, 부활. 아, 미친. 이런 개쓰기 같은 짓을. 아, 부활을 써. 야, 피했어. 다시 늦추고. 아이씨. 어, 반격도 하네. 야, 그렇게 안 하더니 반격을 이제 하네. 잡았어. 아, 좋아 좋아. 넌 이제 뒤졌지. 처음 맞을 시간이야 이 새끼야. 데미지 7 들어가는 거 봐. 아, 극혐이다. 핀드 빗기열 마법은 없지 않나? 없지? 에이, 그냥 뿌려 갈기다. 아, 별비 2단계 배워야겠다. 슬슬 어둠의 들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안 배우면 큰일 나겠는데? 오케이. 속도의 별가로. 자, 이제 달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나 봅니다. 자, 일단 기술 배우고. 야, 빛 안 배우고 있었는데. 네, 올려주자. 올려주는 김에 올려주고.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자, 겁주기 하나 더 올리고. 좀 모두 겁주기가 이제 곧 언락이 되는 것 같죠? 너는 힘이 지금 존나 딸려. 어, 보석 많이 생겼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나 보석을 차곡차곡차곡 만들어 놓자. 번개 속성. 어... 애매한데? 속도 증가. 뭐 딱히 바꿀 건 없다. 들어가자. 달의 사원으로.